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001년 정부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수차례 타당성 검토를 해온 지 15년 만입니다. 오늘 2022년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비 8조 5천억 원, 양산비 9조 6천억 원 등 무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됩니다. 신형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 세계 8번째입니다. KF-21 보라매로 명명됐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중심으로 독자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거쳐 내년 첫 비행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술 개발과 제작 참여를 놓지 않아 성과를 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향하는 전투기.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실제 움직이며 작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기동을 통해서 활주 시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하는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인 KF-16보다 뛰어난 4.5세대 첨단 전투기입니다. 현재까지 시제기 6대가 생산 완료. 2026년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공군의 120대가 투입됩니다. KF-21은 이달 말 첫 시험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힘차게 사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나선 것입니다. 이륙 시각은 오후 3시 40분. 순조롭게 비행을 마치고 약 30분 뒤인 4시 13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KF-21 시험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초음속 비행은 하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정도만 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과 적외선 추적 탐지 장비 등은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앞으로 이어질 시험 비행에서 속도도 높이고 무장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두 달 전 첫 이륙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멋진 비행을 펼쳤습니다. 특히 첫 비행과 달리 이번에는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방위산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 1호기의 비행 성공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2호기도 비행시험을 시작합니다. 현존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성능과 무장 적합성 등을 단계별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아직 비행시험 단계지만 뛰어난 성능과 가격으로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2,200번의 출격 검증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번에 날아오른 KF-21은 시제 3호기. 세 번째 비행기까지 잇따라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호기 성공까지 지난 7월 1호기의 첫 이륙 이후 6개월 동안 약 80회의 시험 비행이 성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4에서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안에 KF-21은 새로운 이정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1224km, 초음속 돌파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달 안에 초음속 비행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 상황 등이 변수입니다. 지난 17일 사천공항에서 이륙한 KF-21 시제 1호기입니다. 고도 약 4만 피트 남해 상공에서 시속 1224km, 초음속을 돌파합니다. 마하 1.0은 공기저항으로 생기는 충격파가 매우 커서 항공기 개발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KF-21 초음속 비행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 가운데 최초입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시험 비행과 과제 수행이 순조로운 상황.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다음 과제로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KF-21은 시제 4호기. 사천 하늘을 가뿐하게 이륙합니다. 시제 4호기는 기존의 1, 2, 3호기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탈 수 있는 복좌 시제기라는 점입니다. 조종사 교육 등 추후 다양한 활용에 유리합니다. 유무인 항공기 편대 비행 같은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시제 4호기의 첫 시행 비행 34분 동안
A4 레이더 등 여러 임무 비행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 이후에 지난달 초음속 돌파와 이번 복좌 시제기 성공까지 EF-21은 그동안 110여 회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광희 사업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5, 6호기도 시험 비행에 투입할 계획입니다.